도착을 했고 오믹수랑 김초밥, 김초밥 김밥인가요? 아닌가? 그거랑 그리고 우동을 시켰습니다. 짜란!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영화 체험 박물관인데요. 영화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박물관입니다. 저는 명상들도 있어요. 엄마에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간판들을 다 직접 그렸대요. 신기하다. 이런 걸로. 대단한데? 이걸 어떻게 그리지? 600원. 600원? 대박이다. 아, 나 진짜 사운드 오브 뮤직 진짜 재밌게 봤는데, 엄마랑. 이런 것도 있고. 대박. 여러분도 다양한 시대의 포스터 속주 배워보시겠어요? 시작하기!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이시나요? 제 얼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부산행 여고괴담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레코드판을 파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 판대. 소개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 태양은 없다의 OST가 나오나 봐요. 이거 뭐지? 서밋. Dream. 방송인과 어머니, 아저씨는 무슨 반찬 좋아해? 글쎄, 나도 삶은 달걀. 어머나, 어쩜 나하고 꼭 같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녹음해봤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바닐라인데. 저녁은 그리너입니다. 엄마는 단호박 샐러드이고 저는 그린 요거트를 먹으러 왔어요. 짜잔! 뿌이. 엄마도 뿌이.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할머니 댁에 왔는데요.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이제 모든 일정을 마쳤으니 잘 준비를 하고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럼 안녕.
짜란.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기장에 있는 아홉상숲인데요. 대나무들이 아주 가득가득. 여기서 여기서 빨리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밋도 한번 해봐요. 우리 할머니. 짠. 이제 어디 간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아니라 기장 죽성 성당. 기장 죽성 성당에 간다고요? 바다 네. 보러 가요? 네. 아, 바다 보러 간대요. 오 예. 오늘 하루 만에 산도 보고 바다도 봤네요. 가가. 바닷가에서 이제 선글라스 껴도 돼. 응. 제 눈에 씌워 주세요. 에? 산 바다입니다. 바다다. 어때요? 멋있죠? 여기가 바로 기장 뭐지? 뭔 성당이지? 기장 정성 정 기장 무슨 성당이냐 여기? 죽성 성당 드림 세트장입니다. 여기서 인생샷 하나 건질 수 있으니까 서밋에도 여기 놀러와요. 그럼 저희는 이제 우리 할머니가 당이 떨어지셨다고 해가지고 빨리게 커피숍으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셋째 날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산과 바다가 둘 다 보이는 곳에 왔습니다.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오늘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추웠는데 오늘은 되게 더워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 좋다 이거. 아 바다 봐. 제가 바다 보여줄게요. 타려고 했거든요. 근데 표가 매진이어서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걸어갑니다. 눈으로만 담는 걸로. 아쉽다. 저희 방금 할머니 할아버지랑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이제 집으로 가진 않고 사실 소화시키고 떡볶이를 갈 건데요. 왜냐면 부산에 오면은 가래떡 떡볶이가 유명하죠? 맞아요. 가래떡 떡볶이가 유명한 것 같아서 해운대 시장에 가가지고 떡볶이를 사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인데요. 재밌었나요? 네. 옆에 엄마가 있거든요. 지금 엄마랑 팔짱 끼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 재밌었대요. 여행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했었죠 엄마가. 여행? 어. 아쉽지만. 아쉽지만. 이게 현실이 되면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으니까. 그치? 또 다른 그냥 일상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고 가는 거죠. 맞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이 토끼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토끼도 같이 가자. 꼬라 꼬라. 예술이다. 고구마 고구마 산더미로 쌓인 고구마. 오징어. 오징어. 한 마리. 태연대 시장에 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네 집에 와가지고 떡볶이와 튀김을 지금 사고 가는 중인데요. 거의 10분? 15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줄 서서. 그 정도로 맛있을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그냥 맞은편쯤 저희 떡볶이 똑같을 것 같은데 막 빨리 저기서 사먹자 이렇게 하셨는데 또 왜 유명한가, 유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가지고 할머니 댁에 가서 맛있게 냠냠도 좀 먹을 생각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